안녕하세요, 의욕입니다. 이번 영상은 독일 10티어 구축전차 그릴레 1호라는 탱크의 수도원 플레이 영상입니다. 그릴레라는 이 전차는 특징이 물장의 이속이 빠르지만 주포가 엄청 길어요. 완전 죽창 주포로 가지고 있죠. 아주 찔러 죽일 기세로 길게 생겼는데 이 주포의 데미지가 한 700 후반대에서 800 데미지까지 주는 데미지를 소유하고 있죠. 초반에 이쪽 자리에서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 탱크가 올라와서 이렇게 훅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를 조준한 게 좋냐면 여기에 즉 뭐 이상한 탱크 하나가 있어요. 고장난 저 티어 탱크 하나가 있는데 이 탱크를 조준하는 게 좋아요. 그럼 저기에 딱 스팟되고 지나갈 때 그냥 쏘면은 딱 좋습니다. 여기는 그 약간 돌담이잖아요. 돌담. 이 돌담은 관통력을 저하시켜요. 물론 이 돌담을 뚫고 나가서 적을 맞출 수는 있는데 관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돌담을 지나가는 순간 탄 관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운 나쁘면은 도탄이 나는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무슨 고장난 탱크 하나 있는데 이걸 조준하고 있다가 저기 지나가면 쏘는 겁니다. CDC가 오죠? 이런 식으로 한 발 바꿨고 아군이 수도원 가운데 지역을 먹었기 때문에 빠르게 다음 지역으로 이동하는 거죠. 계속 여기서 저격을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적 바샤시란 포치가 해변가를 따라서 쭉 궤도를 해오기 때문에 지원 사격이 가능한 이쪽 언덕 지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쪽 언덕으로 올라가면 지금 현재 포치의 위치에 있는 그 포치를 쓸 수 있거든요. 여기서 그걸 노리고 이렇게 포치 각이 나옵니다. 포치 쐈죠. 근데 적 바샷 25톤이 저를 쏴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쪽 지역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이쪽 언덕 경사가 완만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주고 포치 뒤치기를 해주고 그 뒤에 있는 적을 안 맞기 위해서 이쪽 건물 뒤에 숨은 다음에 지금 장전 중인 적 바샷 25톤 AP를 조준합니다. 또 쏴주고 레오파드 1이 이쪽 아래로 왔는데 도망가죠. 도망가는 레오파드도 한 대 쏴주고 한 발 한 발 한 발 쌓아가다 보면은 딜이 엄청 많이 쌓이는 탱크입니다. 방금 야티 한 발 쐈으니까 쭉 들어가 줍니다. 아군 스터브가 못방 한다고 하니까 쭉 같이 들어가서 침착하게 한 발 박아주고 뒤로 빠져주고 야티를 죽여줍니다. 현재 헤비라인이 약간 밀리고 있죠. 아군 헤비라인이 밀릴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빠르게 적배 쪽 가가지고 적배를 점령하거나 아니면은 가운데 있는 적이라도 최대한 저 가운데 있는 레오파드라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적배로 갑니다. 가운데 있는 레오파드를 아군 140이 잡았기 때문에 적배에 있는 그 티거나 자주포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빨리 이동하는 거죠. 자주포 각이 나와서 자주포 죽고 이제 티거도 죽이러 가죠.
여기까지 마무리. 자, 이제 현재 현 상황에서 이제 빨리 움직여요. 지금 보시면은 티거를 죽이자마자 바로 차체를 틀어서 지금 기지 방어를 하러 이동하는 거거든요. 이 상황 판단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적 구축전차 두 대는 이쪽 언덕 지역을 먹고 있어요. 이쪽 지역을 뚫기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쪽에 수풀도 많고 언폐물이 많기 때문에 이쪽 지역을 뚫기 위해서 이 언덕에 올라가는 순간 적 구축전차들한테 쳐맞고, 저는 탱크 자체가 장갑이 없는 물장 탱크이기 때문에 매우 불리하죠. 그리고 적 헤비들은 지금 4대나 살아있는 상황이고 아군 기지 쪽 방향으로 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군 기지는 떼오사 앱 모드 1 하나밖에 없는 상황.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릴라는 탱크가 가장 베스트적인 플레이가 어디냐면은 여기 D7 지역. 이 D7에 수풀이 하나 있어요. 이 수풀에 숨어서 적 헤비 오는 걸 쏘는 게 그릴라의 베스트 플레이입니다. 그거를 적 티거를 잡자마자 빠르게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시간이 금이거든요. 빨리빨리 움직여야지. 그리고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를 따라서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탱크가 또 걸려야죠. 이속이 빠르죠. 50km 중반대 이속을 유지하면서 내가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거의 800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주포로 적을 쏠 수 있다. 완전 기동 구축이죠. 이쪽에서 수풀, 이쪽 수풀 숨어가지고 적을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실수를 하나 했어요. 275가 생각보다 단단한 전차란 말이에요. 그냥 여기서 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어떻게 하는 게 베스트냐면은 여기서 계속 275를 보고 있다가 275가 한 2쯤 왔을 때, 이 중간쯤 왔을 때 275를 쐈어야 됐어요. 275가 이 중간쯤 오게 되면은 빠지기가 애매하거든요. 그렇다고 앞으로 가기도 애매하고, 적 그릴레가 이쪽에 있으면은 참 애매한 위치예요. 빠지기도 뭐하고 일로 가기도 뭐하고, 그래서 약간 뒤로 빠지다가 이쪽 수포에서 잉잉 거기다가 죽는 경우, 그런 상황을 연출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빠르게 275를 쏴버려가지고 275가 바로 뒤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죠. 실수입니다 이건. 275가 충분히 들어오고 나서 쏴야 돼요. 나머지 275 말고 다른 8티어 중전차들이 안 보여가지고 왜 안 오지 하고 있는 거죠. 왜 275밖에 없지? 다 기지방어 갔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저쪽 위쪽 스프레에서 저격을 하고 있거나 보면은 이쪽 지형이 이 언덕 지형에서 움푹 파인 지형인데 이쪽에 수풀이, 큰 수풀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이 수풀에서 저격 플레이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측샷을 하는 거예요. 블라인드 샷이라고 하는데 적이 있을 만한 곳에 탄을 쏘는 거죠. 근데 뒤로 적 8티어 중전차들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조준을 하는 거죠. 아군 140이 저 네임리스를 잡아줬고, 숙삼이 있는데 숙삼한테 한 대 맞습니다. 자, 여기서 이 지형이 참 안 좋은 게 좀 버그가 있어요. 여기 약간 안 보이는 무언가의 지형지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에 내려가지지가 않아요. 막 뭔가 걸린 듯한 이상한 곳이에요 여기가 약간. 그래가지고 숙삼을 지금 빠르게 내려가서 쏴야 되는데 내려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보시면은 막 으윽 되는 거예요. 안 내려가죠. 막 안 내려가죠. 이거 왜 이래. 그래가지고 그냥 아예 깔끔하게 포기하고 쭉 뒤로 후진해가지고 숙상 각을 만듭니다. 쏠 수 있는 각을. 숙상을 쏘는 거죠. 보면 이게 좀 지형이 이상해.
이렇게 8티어 탱크 두 대를 잡아주고, 이제 275가 어디 있나 한번 올라가 주는 거죠. 275도 사람이라면은 지금 8티어 두 대랑 그레이랑 싸우고 있으니까 분명히 이쪽 기지를 통과해서 나를 잡으려고 다시 이쪽으로 오고 있을 거예요. 대충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이쪽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면 아군 자주포가 뒤에 있거든요. 아군 자주포가 뒤에 있기 때문에 적이 오게 되면은 스팟이 될 거예요. 그거 생각하고 앞쪽만 보는 겁니다, 현재. 275가 발견됐죠? 이제 275에 한대 쏴야죠, 여기서. 뒤로 빠져주고. 그리고 275는 아군 자주포를 신경 쓰죠. 자주포가 275를 한대 쐈어요. 그래서 자주포를 보는데, 지금 장전 다 돼가지고, 275 마무리. 자주포랑 아주, 콜라보레이션은 아주 톡톡히 효과를 봤던 지형을 이용한 아주 양각 플레이를 했죠, 방금. 아군 자주포가 어그로를 끌고 지형을 이용해서 상대방 그 사선에서 도망갔다가 한발더 박아가지고 상대방을 죽이는 양각 플레이. 이제 남은 적들 처리하러 가야죠. 근데 여기서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적 2호의 피가 개피예요. 피가 100피도 안 돼요. 50몇 피인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고폭탄으로 장전합니다. 고폭탄으로 그냥 어디든 맞춰도 죽일 수 있게끔. 그래서 이동 중에도 이렇게 조준을 하고 가는 거예요. 갑자기 2호가 툭 튀어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바로 쏠수 있게. 이동하면서도 그내 이동 진행 방향에 적이 나올 수 있는 위치를 조준을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 적은 개피이기 때문에 고폭탄을 장전한 거고. 이런 식으로 조준을 하면서 무빙하는 거죠.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조준하면서 이동하는. 이렇게 조준하면서. 적 2호가 5피죠? 자, 이렇게 고폭탄으로 2호를 죽이고. 나머지 적들은 자살 한 명, 그리고 아군 기지에서 아군이 죽이고 해가지고 게임 셋. 7킬을 했어요. 무려 7킬에 7947딜을 한 그릴레 캐리 영상이었습니다.